안녕하세요. 아이들 부장은 아니고 우리는 편집자입니다. 오늘은 부장님이 휴가셔서 편집자가 대신 전해드리게 됐습니다. 이틀간 진행된 방방콘 다들 즐거우셨나요? 구독자분들 중 올콘하신 분들도 많으신가요? 방탄이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공연 후 그 당시 올렸던 트윗들을 리트윗해줘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고 감동을 받았다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. 많은 분들이 이번 방방콘을 계기로 입덕하고 계신다는데요. 유튜브 방탄TV 구독자도 방방콘 후 7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. 이건 빅히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. 공연 총 스트리밍 시간 23시간 12분 52초, 공연 총 조회수 5,059만 건, 공연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24만 명, 대구광역시 인구가 24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? 위버스로 연결된 전세계 아미밤 50만 개, 아미밤 빛으로 연결된 지역 162개 지역, 유버스, 트위터, 실시간 공연 감상 해시태그 수 64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맵 오브 더 소울 투어 공식 상품 예약 판매가 공지됐습니다. 내일 오전 11시부터 4월 24일 오후 6시까지 판매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나저나 6월, 아미의 방 안으로 다시 찾아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제 조심스러운 추측으로는 투어 일정이 공개될 때 방탄 데뷔일은 6월 13일과 14일 물음표라고 나왔었는데 그날 어떠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 이런 시기에 5천만 아미들에게 힘을 준 방탄소년단 언택트 공연 덕분에 이틀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방에서 잘 실천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어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깊은지. RM은 지난 금요일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일상을 공유해보려 한다. 새 앨범이 나올 것이고 준비 과정도 공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새 앨범이라니 벌써 기대되는데요.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온라인도 좋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콘서트에서 방탄을 직접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